이번 한마음 글짓기 대회 최우 수상이 우리 반에서 나왔다. 누구야? 자, 나윤서, 앞으로 나와. 어떻게? 이번 윤서의 최우 수상 작품은 어머니다. 자, 축하의 박수. 그리고 우리 반에서 장려상도 나왔다. 김나영, 앞으로 나와. 나영이한테도 축하의 박수를 쳐주자. 그럼 윤서가 쓴 글을 다 같이 들어볼까? 네! 어머니, 아, 이 세 글자는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하다. 사랑과 헌신의 상징 어머니, 어머닌 언제나 희생. 어려서부터 난 글짓기를 잘했다. 교내에서 열리는 글짓기 대회란 대회는 늘 휩쓸었으니까. 사실 내가 친구들보다 글짓기가 좋은 건 아니었다. 그저 정보력이 좀 더 빨랐을 뿐. 윤서 뭐하니? 밥 먹고 꼼짝을 안 하네. 바빠? 아니, 내일 글짓기 대회가 있는데 뭘 써야 할지 잘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봐. 좋은 소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뒤지는데 잘 없어. 내가 쓰기엔 어려운 글들만 있고. 그래? 어디 보자. 사람들은 참 멍청하다. 인터넷에 얼마나 좋은 소재들이 많은데. 난 최대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 가장 멋진 글을 써내려갔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했던가. 인터넷의 짜투리 글들은 내 창작 세계를 완성시키는 오아시스였다.